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허택산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으로 전국이 차차 흐려져 늦은 밤에 서울, 경기도, 강원도 영서와 충남 서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 영향을 받다가 점차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새벽에 서울, 경기도부터 그치기 시작하여 오전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고,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해안부터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어 해안 지역에는 매우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고, 내륙에서도 강하게 불면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부터 중국 북동 지역에 발원한 황사가 남동진하면서 그 일부가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내일 새벽에 서해 5도를 시작으로 아침부터 서해안에 황사가 나타나겠고, 서울을 포함한 서쪽 내륙 일부 지역에도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황사 발생 강도, 추가 발원 정도와 기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황사 영향 가능성이 유동적이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아져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편 서해와 남해상에는 내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